이제 이때 보시면 300명 정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여러분 선생님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자, 뒷걸음으로 들어갔는데. 가자, 가자. 시작.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컨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팬 서비스. 팬 서비스 타임. 자, 하나, 둘, 셋, 넷. 따다다다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팬 서비스를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시구 하지 말고 이걸 쓰자, 영상을. 시구 이따 전광판으로 대체하자, 우리. 나이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버랜드 대표 직원 티타람의 김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티타람에서 족장을 맡고 있는 손영훈 프로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니폼이 사실 커뮤니티도 그렇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저희가 맞는 건 아니지만 괜시리 되게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처럼, 내 새끼처럼. 그 미안한데 너무 시민 인터뷰처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톤이 너무 시민 인터뷰인데. 그래. 아, 저 이게 너무 너무 좋아서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느낌인데 지금. 또 포인트가 이건 거 아시죠? 숫자 뒤에 박혀 있는 레스터 판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84, 94 써 있는데 저희 출생 연도입니다. 94년생 개띠고요. 그만하세요. 예. 이재현 선수가. 특히 응원가가 너무 중독돼가지고 사실 알게 된 케이스인데. 아,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저랑 피부톤이 많이 이렇게 좀 그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또 6월 6일까지 에버랜드 데이라고 해가지고 삼성 유니폼 입고 오시면 40% 깎아줘요. 좀 톤이. 저기 미안한데 할인을 해줘요. 깎아가 말고요. 네. 그죠. 예. 할인율이 적용이 되니까 좀 싸게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응원 단장님께서 잘 코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긴장만 안 하면은 멋지게 시구 갖다 꽂을 수 있지 않을까. 에버랜드 데이인데 그래도 에버랜드 직원이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국장님한테는 뭐 상세히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제가 쌓인 게 있다 보니까 실수인 척 조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살짝 스치는 정도로만 맞춰서 튀어나오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을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 거 뭐 우마주 이런 거 아니죠? 네. 자료 하면 나오나요 이거? 그렇죠. 네, 제구만 된다면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에버랜드 배치, 라이온즈 배치, 에버랜드 데이 인망쿠 내 돈 내 산에서 꾸미고 왔습니다. 오늘 경기 시구하시타는 에버랜드 데이를 맞아 에버랜드 대표 유튜브 채널 티타남 멤버께서 해주시겠습니다.